공유 경제 시대의 여신 전문 금융업의 역할과 그 전망. 기업의 모든 자산이나 설비의 활용이 소유보다는 리스, 렌탈 내지 공동 이용의 형태를 취하는 공유 경제 시대에서 리스 산업이 가지는 비중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자기 소유 개념이 전통적으로 강하였으나 이를 유지하는 데에 따른 고정 비용의 부담, 이에 업데이트 등에서의 난점 등으로 점차 리스, 렌탈 내지 공유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리스 등과 같은 여신 전문 금융업의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 여신 전문 금융업자의 기여분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는 초기에 고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나아가 부동산 리스를 통하여 다소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역시 초기에 고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여신 전문 금융업체가 부동산 리스를 함으로써 비록 제1금융권에 비하여서는 이자 부담이 다소 높으나 리스 형태로 초기에 고정 비용을 줄여 그 남은 자금을 기술 개발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간 정부에서도 여신 전문 금융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여신 전문 금융업체의 부수 업무를 완화하려는 법 규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 개정 여신 감독 규정안에 의하면 법 규정상으로는 차량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 렌탈 업무가 신고 없이도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신고를 하여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영 건전성의 저해 등의 요인이 있으면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하에 금융당국의 비공식적인 입장은 정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기 렌탈 업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번 여신 감독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즉 달리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규제 완화 흐름에 반한다.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규제 정책이 더 불투명하게 되어 간접 규제가 증가될 위험성이 있다. 즉 제한 규정상의 사유가 불명확하여 운영에 따라서는 더 큰 규제 장벽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 리스를 영위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체가 부수 업무로서 보험 대리점업의 영위를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도 좀 더 유연성이 필요하다. 물론 보험의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 내지 민원 유발 등의 문제의 여지 때문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신 전문 금융업의 활성화 내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관련 업무를 모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산업이 그간 상당히 낙후되었고 과거 종금사가 해외 진출하여 실패한 경험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금융업의 해외 진출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자동차 수출의 호조 등에 힘입어 자동차 금융이 점차 해외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자동차 금융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금융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어서 해외 진출 시에도 이에 부실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자동차 금융을 중심으로 한 여신 전문 금융업체의 해외 금융시장 진출을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후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기타 설비,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금융 업무에도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의 산업 구조에서 핸드폰에 이어 자동차가 중대한 플랫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자동차 금융 등 여신 전문 금융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창조 경제 차원에서도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초기 고정 비용을 절감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서 규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규제 리스크 비용이 더 증대되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른 나라에서의 여신 전문 금융업 규제 정책 등을 충분히 검토한 좀 더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통하여 적어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자신이 금융공공행정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라는 자기 역할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좀 더 거시적인 여신전문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